해볼까? 자, 맞는 것 같죠? 개수가 속사의 세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세타. 얘 꼭지점이 직선 y는 2x 미일 때 꼭지점부터 찾아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x제곱하고 마이너스 2에 코사인 세타 하고 여기 x가 이렇게 되죠. 요거 반의 제곱인 코사인 세타 하고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이게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하필 마이너스 1. 얘가 어디 위에 있다고요? 얘가 y는 2x 위에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이 2의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 되겠죠. 세타 값이니까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세타는 3분의 2 파이 497번. 자, 부등식인데요. 여기도 있고 2의 코사인 제곱에 x 마이너스 3분의 8. 그다가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 나왔다. 해가 요거에 해가 이거예요. 그런데 얘네 둘을 더했더니 이렇게 된대요. 그럴 때 A 더하기 B를 구하고 A랑 B랑은 자연수고요. X의 범위는 역시 한 줄이 이제 여기서 문제는 어떤 거냐면 각 표현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죠. 그래서 뭐 어떻게 바꿀 거냐 라는 건데 이렇게 바꾸면 돼요. 내가 만약에 x-3분의 파이를 잠깐 세타로 볼게. 그럼 x 플러스 6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맞죠? 그러면 저기 위에서 식이 이렇게 바뀌죠. 2의 코사인 제곱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 이렇게 바뀌죠. 그럼 이게 사인으로 바뀌니까 여기를 너무 바꾸고 싶지 않은데 바꿔야겠네. 합시다. 마이너스 2의 사인 제곱세타 하고요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겠죠. 자연스럽죠. 그럼 이렇게 되죠. 2의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사인 2 사인 시원하게 그냥 할게요. 1, 1.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래서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분의 적거나 같고 여기 당연하잖아요. 이쪽은 요것만 풀면 되겠죠. 사인 그래프를 한 주기 상에서 그릴 건데 문제는요 뭐 그냥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치환했으니까 저기서 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파이보다 작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근데 뭐 상관없을 것 같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보인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딱 걸리면 딱 걸리겠네. 여기 여기 딱 걸리죠. 그래서 여기 들어갔는데 하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근데 크거나 같다니까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여기만 찾으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파이 플러스 3분의 4, 3분의 4 파이.
3대 8. 그럼 세타가 만약에 네. 3대 4이보다 투어나 받고 3대 4, 8으로 잡아놨죠. 세타에다가 이제 x 3분의 8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x 3분의 5, 8. 알파랑 베타랑 더했으니까 3, 5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치환해서 푸셔야 돼요. 그냥 푸는 건 잘 안 풀리거든요. 그 다음에 503번으로 갈까요? 빨리빨리 돼요. 여기 있는 문제들도 좀 잘 풀려요. 안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2번. 자, 반지름이 5인 원을 내접하는 상황 ABC에서 비슷하네요. 4의 코사인 B 플러스 C에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이 성립할 때 A 값을 구해요. 역시 A를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B 플러스 C는 파이 마이너스 A.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코사인 a. 그럼 여기서 4의 코사인 제곱 a가 1이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코사인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지요. 이럴 때 a 값을 구하는 건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겠네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인을 구하면 되죠. 사인 A는 여기는 이제 2분의 1로 하면 되죠. 얘는 무조건 0이죠. A가. 네. 그래서, 5번 A. 사인 A가 A는 그럼 이거잖아요. 이 아래 사인 A니까 집어넣으면 되죠. 반지름 안 되고 근데 이건 C 이게 될 테니까 이렇게 나왔지. 자, 그 다음에 501번 안 했더니 501번 한 거 같아요. 501번은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반응 길이랑 다 구하라는 얘기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대충 그릴게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보면 여기가 30도, 여기가 10, 여기가
10 부산. 여기는 10고 여기는 5이고 뭐냐. 네. 각비 구할 수 있잖아요. 사인 30도 분의 10 사인 B 분의 13 사인 C 분의 10 이거 구하면 되네. 이거 얼마예요? 20이죠. 그럼 사인 B가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개가 가능하잖아요. B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죠. 1번 만약에 B가 3분의 8이다 그럼 C는 2분의 8이죠. 그래서 각 C요. 그래서 C는 20. 그리고 2번 B가 만약에 3분의 2파이면 C가 몇이니? 120, 30, 30, 30, 30이고 6분의 파이지. 그러면 C의 길이도 10이겠죠. 이면 상태입니다. 두 가지 답을 다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으로 가시죠. 각비가 두 개 다 되는 이유가 네? 사인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러니까 2루트 3이 나오면 값이 X입니다. 60도랑 120도가 있습니다. 4일까지만 그려야 되죠, 각이니까. 이제 여기 이제 2분의 루트 3이 이렇게 나오는 데가 3분의 8이랑 3분의 2파이니까 아니요, 항상 체크할 필요 없죠. 이제 외워야죠. 저 정도는. 아. 509번. 그만큼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삼각형 ABC에서 B-C의 sin A, B의 sin B, C의 sin C, 일 때 어떤 삼각형이 좋아요라 집어넣고 키만 하면 될 것 같죠? 무슨 얘기냐면 B-C의 2R분의 A B의 2R분의 B 여기 C의 2R분의 C 이 얘를 싹 다 곱하면 AB 빼기 CA는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돼요. 뭐 그냥 이 상태에서 묶어서도 상관없어요. A에 B-C를 하고 옮겨서 하셔도 돼요. 플러스 C. 그 상황에서 약분해버리면 안 되죠, 당연히. 제가 넘기면요. 큰일 나요. B랑 C랑 같다라는, 아니,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B-C를 넘기면 B 플러스 C 빼기 A가 되고 0이 되죠. 0에 두 번의 0이 안 된다고. 왜요? 네. 두 변의 길이에 혹은 한 변의 길이 다 하면 크니까요. 따라서 B랑 C 2변 안 되겠죠. 510번. 선생님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중학교 때법. 하나는 앞에 도덕법. 또 그래프. 방금 선생님이 앞에 얘기보다 어려워요. 510번 볼까요? 자, 위에 거랑 뭐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삼겹살 안 써도 되겠네. 쌀껍질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쌀껍질을 쓴다고 하면 1위를 구하는 거예요, 생각했어. 무슨 얘기냐면 쌀 30도 보네. 56.3. 제가 바라보는 쌀 30도 보네. 개씨 얘기네. 521번 볼까요? 18번 빠른 것 같아요. 밑에 있긴 있거든요. 세타를 구할 건데 최소인 강이니까 길이가 제일 짧은 거. 그래서 코사인 세타, 즉 코사인 A는 이게 되겠죠? E, B, C, U, K, 7K. 36의 K제곱, 49의 K제곱, 마이너스 25의 K제곱이 됩니다. K제곱을 전부 약분하면 되겠죠? 84분. 뭐가 나오려나? 85 120 84분의 60이니까 4로 되나요? 21 아니다. 오, 12로 되겠네. 7분의 5가 되겠죠. 자, 문제를 많이 풀라는 이유는 공식을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 공식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겠군요. 521. 자, 삼각형 ABC에서 사인 A가 2예요. 사인 A. 4호부터 해결해야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사인에 2분에 여기다 넣으면 파이마이너스 20원입니다. 얘가 괜찮아요? 그럼 한 번 더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사인 A는 이게 코사인 C의 사인 B 되겠죠. 자, 갑니다. 2R분의 A 이게 2AB A제곱에 B제곱 빼기 C제곱 이게 R분의 B 되겠죠. 2R 없애고요, B 없애고요, 2 없애고 A제곱 돌아가고 있죠.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끝났죠? 이면 삼각형
가보자. 각변 안 되면 절대 못 펴져. 각변이 잘 돼야 돼요. 514는 좀 어렵죠. 이게 입체적인 얘기예요. 공간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이제 공간적으로다가 어떤 모양인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14번 볼게요. 자, 오른쪽 빙글마치 10m만큼 떨어진 두 지점 A위에서 건물 D를 올려다본 각의 크기가 하나는 30도, 하나는 45도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봐요. 이쪽에서 이렇게 올려다본 게 30도.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B인데 여기서 올려다본 게 여기도 직각인 거고, 여기도 직각인 거예요. 조금 애매하죠, 우리는? 여기가 45도. 네, 여기가 10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 밑에요. 요 각이 30도예요. 바닥에. 바닥에. 여기. 그럴 때 높이가 얼마냐? 이게 있습니다. 삼각형 세 개를 다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결정을 하고서 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결정하죠. 여기를 X라고 합시다. 여기 X죠. 괜찮아요. 여기는 루트 3X인가요? 이렇게. 그럼 바닥만 가져오면 약간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가 A, B, C, 30도, X, 루트 3X, 10. 네. 그럼 여기서 뭐 써요? 각이 하나밖에 없잖아. 진코센 없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돼요. 100. x제곱은 3x제곱 마이너스 2루트 3x제곱에다가 코사인 30도 x제곱. 괜찮아요? 공식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얘가 4인데 아, 얘가 이거잖아요. x제곱. 그림을 또 잘못 그렸네. 그러면 x가 높이지. 이해가 되셨어요? 쉽지 않죠? 531번 봅시다. 자,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에 대해서 1번 자, 얘가 성립할 때 얘가 얼마냐 묻었어요. 3cm씩 묻었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비교하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기로 C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2 AB의 코사인 C죠. 이렇게 맞아요?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죠. 코사인 C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C는 코사인 제곱 C 분의 1이라서 3개가 4예요. 따라서 탄젠트
순위가 얼마냐면 3이요. 괜찮아요?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요? 질문. 그러니까 여기가 탄젠트 C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왜 안 나와요? 사람이 2분의 1로 많이 줄 거. 그쵸? 그 얘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안 본 건데. 그러면 C라는 각이 여기 있다니. 그러니까 얘도 0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하게 풀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 했나요? 다 했나요? 그 다음에 시간으로 갑시다. 아, 2번이구나. 2번이네, 2번. 기만하고. 뭐, 비슷하죠, 이긴 한데. 그래도 해야 돼. 자, 보세요. 이번에 상황이 조금 다르죠? 여기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되죠. 상황을 이렇게 바꾸면 되죠. 8이고 AC가 6이에요. 근데 봅시다. 어, 중점이구나. 중점이구나. 알파하고 베타일 때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가 얼마야? 이렇게 어떻게 풀어요? 순서는 좀 그거 써도 되는데 자, 여기를 세트로 잡을게요 선생님. 그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 삼각형에서요 여기 길이를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K라고 잠깐 쓸게요. 여기도 K죠? 이쪽 삼각형에서 여기 삼각형 A, B, M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파이 사인 알파 분의 K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K는 8에다가 사인 세타분의 사인 알파라고 써도 되겠네요. 이번엔 이쪽 삼각형 ACM에서
사인 세타분의 마주 보는 각 이 부분 사인 델타분의 똑같이 K죠. K는 6의 사인 세타분의 사인 델타죠. 쪽이 같죠? 정리할까요? 어차피 이건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델타분의니까 사인 델타 이게 어떨까요? 8의 사인 알파는 6의 사인 베타죠. 이쪽으로 넘기면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는 4분의 3이 되겠죠. 각 하나 가지고서 나눠서 쓰면 돼요. 경험이 좀 필요한 문제네요. 1073번. 자, 모두 보는 것 같이 중심이 5고요. 지름이 4인 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BP의 길이 호의 길이가 여기가 2세타인 AP를 세타에 대한 시간을 다르죠. 요 길이가 이제 궁금한 거죠. X 요거를 세타와 세타 요거는 이제 이렇게 따르세요. 여기는 원조각 여기 중심각 여기 여기 그러면 여기가 반지름 이거든요. 여기가 세타죠. 네, 2세타가 호의 길이입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가 이제 2분의 세타인데 이걸 쓰면은 되나? 아닌데요. 거기는 개를 쓰는 걸 원하지 않네요. 개를 쓰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자르세요. 그러면 여기가요. 저걸 쓰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거밖에 없는데? 다른 걸 써야 되나요? 그러겠네. 어쩔 수 없지. 자, 지우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죠. 여기가 2고. 그럼 요 삼각형이네. AP고. 삼각형 AOP에요. 제이코사인 쓰는 거죠. X를 이용. 코사인 봉투 쓰는 거죠.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2, 2, 2, 코사인 8, 마이너스. 그러면 4사니까 8, 빼기 8, 이게 플러스, 이렇게 되죠. 플러스 X는, 네. 2, 루트 2, 1 플러스, 원하는 건 이거 같은데. 다른 것도 있긴 한데. 거기 나와 있는 답을 찾으려면 저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79번.
여기 탄젠트 아 코사인 거치 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는 아직 그걸 안 배웠지 아 미적으로 볼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여기다가요 삼각형 여기 하나 내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1을 내릴게요 그리고 요기점표가 요게 1이면 요게 1이죠 그리고 이제 요게 2죠 이렇게. 왜냐면 요게 3이니까 이렇게. 아 여기를 뭐 X, K, K, K로 적어서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이게 루트 2가 되죠. 이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10이 되죠. 그럼 끝났죠. 코사인 3은 2에 됩니다. 2, 10, -4 괜찮을까요? 밑에는 4루트가 되고 위에는 8이 그러니까 5분의 2 같이 삼각형 ABC에서 네 이거는 뭐 그냥 구해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 루트 1에 이거 다시 보면 사인 A를 구하네. 네 지금 아 오늘 그게 있죠. 그러면 육각에 대한 것만 구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코사인 곱지까지 써도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해볼까? 일단 이게 보여보고요. 아니 이 값도 보여보고요. 사인 C분의 루트 2는 사인 다시 5도 분의 루트 5죠. 이렇게 된 상황이죠. 이게 안 나오나요? 그럼 여기다가 얘가 2분의 루트 2니까 계산하면 2분의 루트 10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사인 C가 안 나오는구나. 딱 떨어지진 않는구나. 이쪽으로 오고 나누면 BC를 ER로 봐도 돼요. 왜요? 어째서요? 오늘 예적. 예적한다고 해서 저기 지름이라는 얘기는 죽어도 없는데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쌤 공식 써야겠는데. A에서 수에만 내리면 구할 수 있죠. 어, 그 방법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사인 얘기를 구하는 거라. 그 방법을 만약에 안 쓰면 쌤 공식을 써야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내리면 거의 주긴 해요. 직각 내리면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 1이니까 여기가 이제 2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나오죠. 저 방법을 만약에 안 쓰면 뭐 그냥 코사인 곱지기 너무 더럽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되죠. 이게 사인 A분의 3이니까 우선 얘 이것만 계산하셔도 사인 A분의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뺐다? 그냥 이걸 하는 게 얘가 원하는 건 그런 거 같은데 코사인 법칙까지 아직 안 갔으니까 오늘 3 나오는데 아직 있으니까 45도면 직각이면 1이 2가 루트이면 1, 1이죠 네. 1이고 루트이면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가 있겠죠. 피타고라스 두 번 쓴 거예요. 아 잠깐 쉬었다 합시다. 다 있지? 네.
그냥 267페이지 삼각형의 논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삼각 함수, 뭐 성질, 사인,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어느 정도는 다 배운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 A고. 각 각을 이제 코스점이 대표한다 그랬죠?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점, 여기가 C. 그럼 유각을 잡았다고 치면 각 B가 되는 거고 양변. 그러니까 넓이 S가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C, A의 사인 B다. 이런 식으로. 이건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산을 내리세요. 이렇게. 높이가 있죠, 이렇게. 그럼 사인 B는 C분의 H 맞아요? 여기 H가 C 곱하기 사인 B가 될 거고 넓이가 2분의 1의 2변 곱하기 높이 AH니까 얘를 적용하면 네, 2분의 1의 CA의 사인 B 형태가 있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하면 2분의 1의 AB의 사인 C 2분의 1의 B의 사인 A 형태로 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삼각형의 넓이.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식을 이제 변형할 거예요.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사인 법칙 있죠.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이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맨 처음에 각을 전부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쓰는 거죠. 사인 A는 2열분의 A다. 사인 B는 2열분의 B다. 사인 C는 2열분의 C라는 걸 각각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요.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사인 A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얘가 2분의 1의 BC에다가 사인 A가 2R분의 A가 되는 상황 여기에 4R분의 ABC가 되는 상황 처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음식이 이거예요. 근데 이번엔 반대로 A랑 B 자리에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 말고 각 세 개를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거죠. 그럼 A가 2R의 사인 A다 B가 2R의 sin B다. C가 2R의 sin C다. 라는 걸, 어디다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요 세 개를 여기다가 넣어도 돼요. 마찬가지. 뭐, 아니면 요거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A, B를 여기다 넣어도 돼요. 그쵸?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죠. 저거 볼게. 밑에 4R분의 A가 이거, 이거, 이거. 그러니까 다 곱하면 이렇게 되죠. 8, R의 세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되면서 얘가 약분하면 이 R제곱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 안 외워도 돼요. 뭐 얘라던가 얘는 이렇게 막 엄청나게 외울 필요는 없고 요거 때문에 이렇게 변형된다는 사실만 알아도 나중에 써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뭐 신경 쓸 만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건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 형태잖아요. 왜냐하면 외접원의 반지름 반지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삼각형 내부에 외접원이 있어요. 아이고.
내쉬면서 이렇게 내리는 간질은 이렇게 내리는 간질은 이렇게 내리는 간질입니다. A, B, C. 이게 이제 솔창이 쓰이는 녀석이거든요. 솔창이 쓰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가끔 다른 넓이에서 뭐 내정원의 간질을 구한다거나 이 안에 원의 넓이를 구한다거나 할 때 할 거니까. 자, 이렇게 세 개로 자르세요. 세 개로 잘라. 여기 전부 R이고, R이고, R입니다. 여기가 A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요 삼각형. 밑에 요 삼각형에다가, 요 삼각형에다가, 요 삼각형을 세 개를 더하면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S는 2분의 1의 RA, 2분의 1의 RB, 2분의 1의 RC가 됐죠. 그 얘를 보통 2분의 1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얘와 얘를 가지고서 세 변의 비율을 준 다음에 요거와 요거의 비율을 구하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외적분과 외적분의 비율. 같은 넓이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요건 뭐 어렵지 않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녀석이 찐이죠. 헤런의 공식. 선생님이 한동안은 이걸 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헤런의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시험 때 가서는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보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자, 왜냐하면, 268페이지, 헤런의 공식. 이제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요. 삼각형이 있어요. A, B, C.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고, C예요. 세 명밖에 몰라요. 각은 하나도 모르고, 세 변의 길이만 알 때,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 넓이 S. 여기 구할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거기 쓰이는 S가 소문자예요. 그 S랑 넓이랑 다른 거야. 그래서 소문자 S가,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되어 있을 때 전체 큰 넓이 S는 루트하고요 S하고 S-A, S-B, S-C 형태를 띈다라는 거죠. 이게 헤런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부터 구하고 변 하나씩 뺀 다음에 계산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저 공식이 나오냐면 이거는 코사인 법칙 을 사용해서 한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공식을 외워도 되고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직접 세 변이 나왔을 때 직접 구해도 돼요. 나 되게 피곤해. 자, 아무거나 하나 할게요. 비로 잡아보자. 자, 비로. 일단 코사인 비를 먼저 구해요. 얘가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EAB, CA죠. 네, C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가 되죠.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건 사인 B를 구하려는, 이런 걸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S를 이렇게 할 거니까요. CA의 사인 B를 구할 겁니다. 여기다가 얘를 넣겠다는 거죠. 근데 얘가 1- 코사인 제곱 B란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죠? 비는 항상 양수태니까 삼각형에서는. 근데 여기다 안 한다 집어넣을 거예요. 루트를 좀 이따 하고요. 이거 안에 것만 일단 해보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걸 쓸게요. E C A 분의 C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빼기 B의 전체의 제곱을 할 거예요. 근데 얘를 저 상태에서 계산하지 말고 합차로 해볼까 해요. 아니면 집어넣고 할까? 아, 집어넣고 하자. 이렇게 되죠. 아니야. 합차로 이렇게. 하나는 1 빼기. ECA는 C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하나는 1 더하기 ECA분의 C의 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쓸 거예요. 괜찮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자, 통분을 하면요. 여기는 EAC가 들어갔는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렇게 돼요. ECA, B
b제곱 빼기 c 플러스 a에서 곱해주세요. 한 단계 건너 뛰었어요. 정신 차리고 보세요. 여기는 2ca, 여기는 a 플러스 c의 제곱 빼기, 어? 여기 마이너스다. 여기 중간에가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괜찮으세요? 자, 밑에는 4c의 제곱 a제곱을 쓸 거고요. 이렇게. 자, 여기는 b 빼기 c 더하기 a, b 더하기 c 빼기 a 합차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a 더하기 c 빼기 b,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b. 몰라도세요. 이 과정이 막 되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증명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루트 씌울까요? 그럼 사인 b는 b는 얘 루트 씌우면 어차피 밑에가 2ca가 나오겠죠. 그리고 자, 루트에서 여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쓸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a 빼놓을게요. b 더하기 c 빼기 a, b 뺀 거 쓸까요? a 더하기 c에서 b 뺀 거. 그 다음에 a 더하기 b에서 c 뺀 거.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b 플러스 c 빼기 a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2a를 뺀 거고, 이렇게 여기를 이제 2로 나눌게요. 이렇게 2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이제 a만 빼면 되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분의 a 더하기 c 빼기 b는 2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b를 빼면 되고요.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c를 빼면 되죠. 이렇게. 짠, 짠, 짠. 괜찮아요. 자, 계산을 할 건데, 저기도 2분의 1이 있죠. 근데 넓이 S는 좀 가져왔네요. 2분 CA에 2CA분에 요 루트 쓸게요. 일단 요거 쓰고, 요 안에 있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예쁜데요. 밑에가 4잖아요. 저 4를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4를 아니 16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두는 거예요. 2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2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빼기 a, 그럼 2분의 a 더하기 c 빼기 b,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얘가 뭘로 잡았어요? s를 잡았죠. 그래서 얘가 루트, 얘가 s, 여기 s-a, s-b, s-c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회로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잘못 외우면 큰일 나요. 어떤 애들은 여기 2분의 1을 안 해서 틀리고, s 잘못 풀어서 틀리고, 밑에 보면 없어요. 2분의 1 없어요. 어떤 애들은 저기서 2분의 1에서 틀리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건 그냥 증명이니까. 증명을 하는 얘기는 안 할 거니까 잘 써먹으면 되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는 얘를 뭘 할 거냐면 그냥 대놓고 쓸 거예요. 뭔 얘기냐, 그냥 지금 하는 방법대로 코사인 각을 하나 구해서 그걸로 사인을 구하고 그걸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뭐 되게 까다롭건 하진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268페이지 이게 분명 설명이 있어요. 앞에 게 잘 안되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1번 1번 볼까요? 삼각형 ABC에서 B가 8이고요 C가 10이고요
넓이가 계속 나와 있죠? 26.3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가 얼마야?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삼각형이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럼 여기가 A면 여기가 만약에 B고 여기가 C면 얘들아 여기가 B고 여기가 C니까 양변에 띠인각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디 있지? 그래서 네, 삼각형 넓이 S는 2분의 1에 B, C하고 사인 A가 되고 그게 26.3이에요. 40이니까 사인 A가 2분의 1이에요. 미안하지만 A가 두 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하는데 그림도 그림이 이렇게 돼요. B가 짧지, C가 길지, A가 60. 그러니까 만약에 A가 30이면 이게 다 구해야 되네. 1번 A가 3분의 4이면요 세변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A제곱은 피타고라스, 아, 저기 코사인부터 가야죠. 8의 제곱, 10의 제곱, 넓이로 결정된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뭐 아까 그 공식으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사인 그 외접원의 외접원의 반지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가야지. 곱하기 8 곱하기 10 하고 2분의 1. 그래서 164에서 얼마 빼야 돼? 80 빼야 돼. 84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때 A는 A부터 20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만약에 A가 3분의 2파이면요 식이 똑같은데 여기가 플러스죠. 그러면 244 그럼 A는 4 2부터 60 이렇게 나오면 이게 길이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구해야 됩니다. 아, 답이 나와 있었구나. 이런 문제를 못 봤거든. 답이 나와 있었네. 그럼 이것만 답이 되겠네. 만약에 답이 나와 있지 않으면 둘 다 답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봐봐 이렇게 되는데 그림은 잘 그려야 되는데 각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결정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A의 길이가 결정이 안 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10이에요 요게 8이고 요게 또 8이잖아. 이렇게. 이해돼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가 60도잖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여기가 120도면 이렇게 생긴 거야. 길이가, 길이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2뼈 곱하기 높이가, 아니, 2뼈 곱하기 높이가 되려면 넓이는 똑같아야 되니까. 아, 잘못 그려나? 그냥 넓이가 안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잠시만요. 가게 가면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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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8, 여기가 8.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평행하게 그려야 돼요. 그 삼각형이랑 이렇게 삐죽한 삼각형의 넓이 똑같거든요.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런 것도 나중에 이제 그림에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번 보시죠. 선생님, 저기 3분의 2파이였을 때 플러스로 바뀌는 게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코사인
삼각형 ABC에서 A가 2루트 3이고 B가 2고 B가 30도예요. 여기 있어요.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죠. 문제가 되는 게 C는 뭐죠? 어떻게 구해? 뭐 두 변의 길이만 알고 C를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세요. 사인 30도 분의 2는 사인 A 분의 2 루트 3이겠죠. 근데 이제 이거 4가 되잖아요. 사인 A가 또 2 루트 3이네요. 뭐가 끝나? 여기 각이 없어요? 어, 여기 각이 없네. 그래서 여기 2개 이런 거. 따라서 A가 3분의 파이거나 또는 3분의 2 파이거나. 근데 이제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1번. 만약에 A가 3분의 파이면요. 30도고 60도니까 C가 90도예요. 2분의 파이요. 여기는 넓이 S가 2분의 1에 그냥 AB 하면 되죠. B변이 2번이니까. 2, 루트 3. 그래서 2개 나올 거예요. 2번. A가 만약에 3분의 2 파이면 C도 6분의 8일 거예요. 30도, 120도, 30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S는 2분의 1 2에 2 루트 3하고 B인가 사인 6분의 8 괜찮아요? 2 루트 3이죠. 넓이가 2개가 나올 수 있다. 계속 얘기하지만 방정식이랑 그래프에서의 사인 값들이랑 각변환이 안 되면 자꾸 힘들어요. 그래서 앞에 거를 확실하게 해놔야 뒤에가 좀 수월합니다. 자, 2번 볼까요?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삼각형. 자,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배기예요. 보세요. A가 5, B가 7.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sin A. 이 순서대로 구하시면 돼요. 일단 sin A 먼저 구해요. sin A는 어떻게 구해요? 이걸로 구해요. 일단 cosin A를 먼저 구하는 거죠. 2에 7에 9에 7의 제곱에다가 9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을 빼시고 이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치? 예, 이게 126이고요 49에다가 81 빼기 25를 하죠. 그러면 14. 안 나오네? 딱 떨어지진 않네요. 100 제곱? 126번에 100 이렇게 나와요. 내가 뭔가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야? 아, 맞네요. 그러면 20을 나누면 6분의 5. 그러면 sin A는 이렇게 되죠. 6분의 6분의 11이 되겠죠. 얘는 항상 양수라고 했어요. 괜찮을까요? 자, sin A 구했으면 두 번 있지. 5번이에요. 넓이 S. 뭐예요? 이렇게 되죠. 사인 나왔잖아요. 이번에 사인 A가 나왔으니까 B하고 C하고 그러면은 4분의 21, 21?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3번은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인 나왔으니까 2R은 뭐야? A 곱하면 되죠. 5 곱하기 6분의 5. 그러니까 R은 12분의 5.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잘못 구했구나. 나눠서 해야 되는데 곱했지?
되니까 11분의 30은 11이니까 R은 11분의 15루트 11. 자, 저 위에 거를요 헤러의 공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진짜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일단 소문자 S는 구할 거예요. 2분의 3개를 다 더해요. 여기서 딱 안 떨어지는 걸 뒤냐 21인가요? 5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2분의 21 이렇게 되네. 너무한데? 그러면 S-5는 2분의 11 S-7은 2분의 7 맞죠? S-9는 2분의 3 그러면은 S는 그렇지. 2분의 21 곱하기 2분의 11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밑에는 4가 나올 거고 얘랑 얘랑 얘하니까 20을 나오겠네요. 확인을 해봤어요. 진짜 됐는지. 그러니까 이 방법이 헤런의 공식의 전기 방법이에요. 그거 공식한 거고 이렇게 그 상관없다는 거. 근데 저게 서술형을 가끔 나오게 해요. 헤런의 공식 말고 이 과정으로 코사인 모티브를 사용해서 사인을 구하고 그 사인으로 넓이를 구하는 연습을 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생각형 그 넓이 구하는데 공식에 따로 또 쓰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3번 가보죠. 생각보다 대단히 오래 걸리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등변 삼각형 ABC가 어떤 원에 내적했어요. 여기 중심이 여기인데. 반지름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구할 거야. 여기가 C야. 여기가 B지. 여기가 120도라는 거 알잖아요. 3분의 1. 예, 어차피 1이랑 2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sin B분의 B가 뭐야? 이걸 거 아니에요. 그럼 B가 30도니까 맞나? 5겠지. 여기 5 여기 5 근데 여기 딱 자르면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 6천 거예요. 넓이 끝났죠. 여기가 5 여기가 5예요. 여기 그러면 넓이 S는 2분의 1에 5 5하고 네, 사인 3분의 1 그래서 4분의 10 4번 이분자가 되게 이제 유명한 문제들인데요. 4번이랑 4번째는 유명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여기 AB가 8이고요 AC가 3이고 각 A가 60도의 삼각형 ABC에 변 AB, AC의 전 P랑 Q를 잡아서 AP가 X가 되고 AQ가 Y가 되게 할 거예요. 삼각형 APQ의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에 6분의 1이 되도록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라는 거죠. 이게 거기는 해설의 그림이 있지만 우리는 이 그림을 내가 그려야 된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내가 그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A 조금 더 짧게 8이랑 3인데 여기 B 여기 C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위에다가 P를 잡아서 여기 X가 되게 하고 여기 Q를 잡아서 여기 Y가 되게 한 다음에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 넓이의 6분의 1인 거죠. 요 각이 60도가 나와 있죠? 3분의 1. 그럼 일단 삼각형 ABC네요. 큰 삼각형 ABC는 2분의 1. 8의 3의 사인 3분의 8이 되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6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삼각형 APQ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X하고 Y하고 똑같이 3분의 8이래요. 근데 여기 얼마야? 6분의 1이래요. 근데 여기 8이겠죠. 아니, 8이겠나? 루트 3이겠죠. 그러면 XY가 4겠네. 괜찮죠? 근데 1번, 그랬어요. 2번을 보세요. PQ 길이의 최솟값이고 여기를 K라고 줄게요. 그럼 K제곱은 제이콥사인 쓸게요. 이렇게 되죠. 잘 봐. X제곱에다가 플러스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XY하고 코사인 3분의 8이네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쓰고요. XY 있잖아요. 4.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4죠. 이렇게. 근데 이거에 뭘 구하라고요? 최소값을 구하잖아요. 여기서 뭘 하냐면 여기 길이고 길이고 양수니까 산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2의 루트 X제곱에 Y제곱 빼기 4가 되고 여기 XY가 되는 거니까 XY가 4라서 여기 4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이해되셨나요? 언제예요? 그러면 K의 제곱이 4니까 K는 최소값이 2겠죠? 조심해. 제곱 구한 거 우리. 언제예요? X랑 Y를 같을 때. 어차피 여기 산수기 할 때 X제곱이랑 Y제곱 같아야 되잖아요. 1이니까 XY 같을 때. 요 문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아마 내가 시험 풀 때 저거와 관련된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다가 아마 규칙을 하나 찾게 될 겁니다. 그거는 찾고 나서 말하자. 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에서 되게 그냥 원단의 사각형이 하나 있다고 치면 돼요. 정확하게 떨어진 삼각형 아니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드네. 좀만 더 안 좋아. 이렇게. 자, 여기가 A, B, C, D, E. 3이고 4고 7이래. 근데 여기가 120도. 여기가 60도예요. 그럴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무도선이 하나 필요해요. 이렇게.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뭐예요? 나 여기 몰라요. 그쵸? 여기 잠깐 C라고 볼까요? C가 마주보는 단위니까 C라고 볼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C를 어떻게 구하죠? 라고 하면 여기를 B라고 볼까요?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 삼각형에서의 제이크 코사인 법칙. 이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쓰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1번. 에서, 그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B제곱은 C제곱에 3의 제곱. 빼기 2에 C에 3하고 코사인 120도죠. 근데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법칙을 쓰면 4의 제곱 7의 제곱 빼기 2 4 7하고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비는 구할 필요 없죠. 예전에 갔다 오세요. 정리할까요? 시제곱의 9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2분의니까 30 16 빼기 28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시제곱 플러스 30 하고 여기 얼마 남니? 21 37 넘어오면 28 C, C, 4, 4, 5, 7 여기다 뭐가 있어요? 따라서 C가 4예요. 여기가 또 끝났죠? 넓이 S는 2분의 1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120도에다가 2분의 1 4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 하나 구하려고 넓이 구하려고 여기 C를 코사인 곱식으로 구한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 이렇게 집중력이 안 좋아? 왜 그래? 별로 감이 없어? 배우지 않아? 여기는? 힙해버릴까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더러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4학년 돌려갑시다. 자, 사극 넓이는 별로 안 어려워요. 두 개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는 평상. 평행사 변형은 마주보는 대변형이 같죠? 만약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대변의 대각부 같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B고, 여기가 A.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이 두 개가 되죠. 그리고 넓이 S는 네, 그냥 A, B의 사인. 원래는 2분의 1인데 두 개니까. 괜찮죠? 네, 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형이거든요. 잘 보세요.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된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변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왠지 직구처럼 보이지만 상관없어요. 여기가 세타면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이거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대각선, 대각선,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사인. 이렇게 결정됩니다. 자, 이걸 하나 증명하고 갑시다.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A의 길이를 이렇게 나눠요. 요게 X. 요게 Y. 이거를 Z, 이걸 W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을 내가 세 개로 나눌게요. 이거 1번, 이거 2번, 네 개군요. 3번, 4번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넓이 S는요. 1번에, 2번에, 3번에 4번을 더하시면 되죠. 괜찮죠? 근데 이제 이거 확인하는 게 하나 뭐냐면 유각이 세타예요. 그럼 여기도 세타죠. 근데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도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이제 뜯어봅시다. 1번의 넓이는 2분의 1의 X랑 Z죠. 그래서 XZ 하고 사인 세타 하고 2번의 넓이는 YZ 하고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예요. 3번의 넓이는 2분의 1의 YW 하고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4번의 넓이는 2분의 1의 XW 하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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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럼 다 더하면 이렇게 되죠. 2분의 1의 사인을 묶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XZ YZ
W 이렇게 되고요. 그럼 2분의 1의 sin 세타의 이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 z 플러스 w가 되죠. x 플러스 y가 뭐예요? a, z 플러스 w가 b.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2분의 1의 a 뒤에 sin 세타 형태가 된답니다. 이 증명은 조금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빈칸 넣기라던가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자, 1번으로 가서 한번 넓게 해볼까요? 삼각함수의 마지막 문제. 자, 1번에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가 7, BC가 8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각이 없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네, 니네 보고 각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 자, 여기가 7, 여기가 8, 대각선이 13이네요. 여기를 세타로 구합시다. 저것만 보면 뭐, 여기는 평사니까 바로 나오겠죠. 코사인 세타는 2, 7, 8, 7의 제곱, 8의 제곱 빼기 13의 제곱이죠. 아마도 7하기 56일 거고 얘가 49 저번에 했던 거 보면 64 빼기 169니까 3 어? 104 맞지? 이 마이너스 2분이 이렇게 나오네. 그럼 여기가 120도라네. 그럼 끝났죠. 넓이 했으니 2분의 1 하지 말라고요. 어차피 두 개고 2분의 1이니까. 7 곱하기 8 하고, 사인.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게 1번. 자, 이거 2번을 사용하는 문제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대각선 AC의 길이가 8이고 두 대각선의 크기가 120인데 넓이가 6.3mm. 아예 뭐 이건 거의 더 거저 준 것 같은데 거저 준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120 여기가 8 근데 넓이가 6.3mm 뭐라고요? 6.3mm 이렇게 나왔을 거라는 거. 2분의 1 모르는 걸 X 8, x 하고 사인 20도 계산에 편집. 이 정도는 한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삼각함수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저번에 준 거에 넓이까지 들어가 있죠. 잠깐 쉬었다가 수혈합시다. 여기 뭐 다들 피곤해. 왜 그래? 드디어 수요일 하네. 언제 하나 언제 하나 지수로그보다 삼각함수보다 조금 더 많이 쓰게 될 여성이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이제 규칙성이라고 하죠. 수학에서 생각보다 이 규칙성을 되게 높게 사거든요. 규칙성을 제대로 표현하는 녀석이 이제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이거예요. 수의 나열이에요. 근데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에요. 이 규칙을 우리가 일반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많이 어려운데 일반화를 시킨다는 건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뭐 이제 숫자를 대입을 하면 걔가 답에 뭐가 나온다, 답에 뭐가 나온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1, 3, 5, 7, 9, 11 이렇게 해서 하는 세열이 있어요. 홀수열이라고 하죠. 홀수의 집합이라고 얘기 합니다. 이제 저기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순서가 있을 건데 그럼 100번째 숫자는 뭘까? 왜?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190번? 네, 190번. 이런 거거든요.
왔을까? 라는 거고요. 그 규칙성을 찾아서 아마 선생님이 이제 일반화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251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몇 번째일까? 이거 묻는다고. 몇 번째예요? 120번째? 126번. 네, 126번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아니, 아무튼 이런 거예요. 이런 걸 하겠다는 게 수열이에요. 근데 이 수열의 규칙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지금 우리가 배운 건 덧셈과 곱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저것만 있다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데서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저 두 개로 규칙성을 일반화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IQ 테스트 해봤어요? 거기에 규칙성이라는 항목이 이 수열이에요. 이렇게 수를 막 가요. 빈칸 넣어요. 이제 거기다가 들어간 숫자를 맞춰라. 약간 이런 형식의 이제 문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수열의 종류에는 일단은 크게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이 있습니다. 자, 집합을 배웠으면 아마 알 텐데 수학에서 유한과 무한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 예전에 한번 해야 합니다. 수학에서 유한과 무한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눌 수 있는 게 뭐죠? 개수. 개수. 비슷해요. 셀 수 있느냐 없느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유한이다라고 하면 한정적인 거를 생각해요. 국어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다. 라고 하면 이건 유한이 아니에요. 이건 무한이에요. 즉 수학에서 유한과 무한의 차이는 셀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면 유한수열은 항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까지야. 개수가 딱 결정되어 있다. 무한수열은 자연수열처럼 이렇게 여기 가는 것들을 무한수열로 얘기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저 일반화라는 걸 한번 시켜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수열을 보통 이렇게 나타내요. 항상 얘만 아닌 건 아니지만 보통은 집합이라고 나타내고 AN이라고 씁니다. 이 안에 이제 어떤 N에 대한 식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근데 첨자가 붙죠.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가요. 괜찮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번호가 붙어요. 얘가 처음에 있는 애야. 두 번째 있는 거야. 세 번째 있는 거야. 네 번째 있는 거야. 다섯 번째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요. 이런 숫자들 하나하나를, 이런 숫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 그래서 번호가 붙었으니까 얘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아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제 1번째 항, 제 2번째 항, 제 3번째 항 이렇게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규칙을 찾을 거니까 자연수라서 n번째 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an이라고 이렇게. 요게 일반화시킨 요거를 일반항이라고 얘기해요. 수학에서, 아니 수열에서 수열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규칙을 찾아서 일반화시킨 다음에 일반화를 찾는다. 그래서 얘를 찾는 게 거의 수열 문제의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어떤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일반화를 찾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찾는 알고리즘, 규칙을 찾아서 일반화하는 이 알고리즘을 내 몸에다가 익혀놔야 나중에 그 규칙성을 사용해서 다른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한다는 얘기죠. 이게 수열입니다. 그럼 이 일반항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규칙성을 대입해서 찾을 거예요. 자, 일단 책을 잠깐 보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나열된 수열을 수열이라고 하고 각각을 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n번째 항까지 선생님이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규칙을, 보기 1번의 규칙을 잠깐 보고 갈까요? 뭐 1번은 쉽죠? 1, 4, 9, 16, 25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7번째 항 찾으라고 하는 건데 위에다가 모르면 번호를 다시면 돼요. 얘가 1번이야, 얘가 2번이야 이렇게. 그리고 1번 항 AN은 아마도 각 번호에다가
제곱을 하는 두 번째. 이건 좀 너무 어렵게 이따가 하고요. 3번을 봅니다. 이게 1분의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가 홀수열이죠. 홀수열은 이제 아직 찾지 못했지만 7번째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째, 6번째, 7번째, 7번째. 일반하고 좀 이따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볼게요. 자,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283페이지 넘기지 말고 거기에. 그러면 궤도 하나의 함수 형태를 이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게 n이고, 요게 an이에요. 그러니까, 요 n이 결정되면 이게 되죠. 아까 우리 했잖아요. 요 n을 결정했더니 항이 나왔죠. 항을 결정했더니 n을 구할 수 있었죠. 이런 일반적인 이 관계를 우리는 하나의 함수 관계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n은 n에 대한 함수식이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에 대한 식이 나와요. 저걸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항을 찾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기 2번에 뭐 일반항 설정부터 찾아라 라고 대응이 있어요. 보기 3번을 잠깐 볼까요? 보기 3번. 자, 앞에 건 됐고 1번은 짝수열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고 2번 보세요. 1, 8, 27, 64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면 번호적으로 가고요. 1이에요, 2에요, 3이에요, 4에요. 그럼 일반항 A는 뭘까요? 3제곱. 그죠? 뭐, 이런 거. 4번을 잠깐 볼까요? 3번은 뭐예요? 3번은 좀 어려워요. 마이너스의 n제곱이죠. 풀수면 마이너스 1, 짝수면 1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보세요. 4번 볼까요? 9, 99, 99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갈 건데, 일반항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9, 9, 9 해서 9가 n개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바꿔볼까요?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인데, 여기 10 빼기 1이고요. 여기 10의 제곱 빼기 1이고, 여기 10의 3제곱 빼기 1이에요. 즉, 일반항 an 이 녀석은 10의 n제곱 빼기 1 형태를 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이런 규칙을 찾는 걸 이제부터 연습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규칙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등차수열입니다. 어학이에요. 지금 선생님 여기 1, 3, 5, 7, 9가 적혀 있는 것처럼 다음 숫자로 넘어갈 때 2씩 더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등차수열은 다음 항에서 첫 항부터 차를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하고 이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해요. 등차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어떤 숫자를 더해서 계산하는데 이걸 우리가 공차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필요 없고 얘가 첫 번째 항이에요. 얘가 두 번째 항인데 여기다가 b를 더할 거예요. 이렇게. 어떤 숫자 일정한 수를 더할 거예요. 여기 a 더하기 d가 되죠. 이렇게. 여기도 d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2d가 되고 여기다가도 d를 더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3d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게 거의 대부분 한자예요. 등차 같을 듯 얘네들의 차이가 더 같다. 이걸 쓰기도 해요. 다음 항에서 전의 항을 빼면 일정한 숫자가 나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항상 같다. 등차 이런 뜻입니다. 공차라는 건 사이공. 얘네 사이의 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숙박자를 따서 D를 쓴 거예요.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일반항을 찾을 수 있어요. 보세요. 정신 차리고 자 1일 때는 D가 없어요. 2일 때는 D가 하나 더해지고 3일 때는 D가 2개 더해지죠. 4일 때는 D가 3개 더해져요. 그럼 일반항 A에는 N번째 있는 녀석은 A에다가 N-1에 D를 더하면 된다.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입니다. 그럼 이제 결정이 됐죠. 첫 번째 항이 A고 공차가 D일 때에 일반항 A에는 이 녀석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게 보세요. 자, 여기 뭐 등차에는 한글에 대한 이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차, 공통의 차라는 뜻은 보통 D를 쓰고요. 자, 등차수령 관계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선생님이 지금 적어놓은 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있고요. 거기다가 이것도 하나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써보면 돼. A의 M 플러스 200이 A의 M 플러스 1은 A, 이거 하나 또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두 번째 한 걸 뺀 건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계속 같을 테니까. 근데 이걸 정리하면 얘가 이리 넘어가고 얘가 이리 넘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가운데 항의 두 배가 그 전에 항과 그 다음 항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등차수열 일반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285페이지. 맞아요? 유익. 그럼 저기 우리가 넘어왔었던 이 녀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죠. 지우게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럼 일반항 AN이 1 더하기 N-1의 2가 되죠. 그래서 여기 EN-1이 됩니다. 괜찮아요? 저게 풀수열이에요. 1부터 시작하는 풀수열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우리가 100번째를 물어봤으니까 A의 100번째 항이라는 건 N에다가 100을 넣었으니까 200에서 1 빼서 190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요. 여기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A의 K번째 항을 했어요. 그래서 2K-1을 했는데 얘가 251이니까 K를 구해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일반화를 해버리면 몇 번째 숫자를 주든지 간에 우리 그 숫자를 구할 수 있고 어떤 숫자를 주든지 간에 그냥 몇 번째 항인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일반화예요. 식으로 아예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등차수열이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수요일에 나이를 뒤찾아서 일반화 한다는 얘기죠. 결정을 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일반화가 겁나 중요해요. 미안하지만 시험 문제에 일반화를 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관계식을 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얘네가 알아서 일반화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화를 주진 않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 대표님. 그러면 저 성질을 좀 보죠. 등차수열의 성질. 등차수열의 성질을 좀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여기 일반항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N에 대한 식이라고 했죠. AN이.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 일반항 AN은 D의 N에 A-D 형식으로 띄면 돼요. N에 대한 1차식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AN을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내면 얘가 틀렸죠. N 앞에 있는 이 녀석이 뭐다? 아, 공차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거기 책에도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공차가 2였잖아요. 여기 앞에 2 있잖아요. 이런 식. 돼요? 이런 형식이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여기 나중에 얘기한다 했죠. 만약에 A하고 B하고 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항은 앞에 거와 뒤에 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또는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앞에 항과 뒤에 항을 넘은 것 같죠. 여기 있네요.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앞에 거가 되어 있고 보세요. 더하면 6, 두 배. 더하면 10, 두 배. 더하면 14, 두 배. 더하면 18, 이런 식으로. 네, 저런 성질을 띕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A는 A라 두고 B가 A 플러스 D라 두고 C를 A 플러스 2라고 두면 A 플러스 C를 구하면 얘랑 얘랑 구할 거니까 2A 더하기 2D가 되죠. 두 배의 A 더하기 D가 되면서 얘가 2B가 된다는 얘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가운데 항의 성질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항이라는 뜻이죠. 등차에서 가운데 항에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저걸 나중에
하부에 가서 되게 많이 써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선생님 규칙적인 것들을 좀 더 알려줄게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엄청나게 중요한 연기 나옵니다. 시기작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봐주세요. 아, 네 개면 이렇게 하고 다섯 개면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건 제일 첫 번째 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문제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세 수가 등차야 세 수를 구해 아니면 세수 관계식을 구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 수를 보통은 생각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아, 세 수를 이렇게 놓고 풀까? A, A 플러스 D, A 플러스 E, D라고 놓고 풀까? 풀어도 돼요. 지금 이렇게처럼.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까다로워져요. 이거보단 세 수를 이렇게 놓는 게 낫다라는 거. 대신, 선생님이 이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저거네. 저렇게 놓는 건 잘해요. 답을 잘 못 써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이렇게 놔놓고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A를 구했어. D를 구했어. 답은 이걸 여기 써야 되는데 이걸 씁니까? 이거 주의. 아세요? 답 쓸 때. 자, 이건 왜 그런지 좀 이따 문제 풀면 알아요. 풀어보자. 자, 여기 지웁니다. 일반항 다 알았고 등차가 뭔지도 알았고 수열 뭔지 알았어요. 규칙선 규칙선상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공부했다가 나중에 피보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얘기했어. 나중에 피보는 경우 많다고. 1번 조금만 할게요. 자, 다음 등차수열 A는 일반항을 구하여라. 자, 첫 번째, 해보죠. 여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앞에 일반항 보기 문제들을 조금 많이 풀고 넘어오시는 게 아마 수월할 겁니다. 자, 일반항 A에는 요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다섯 번째 항이면, 이거겠죠? 얘가 8이에요. 여덟 번째 항이면, 이거겠죠? 얘가 26이에요. 빼세요. 그럼 마이너스 3D가 요게 될 거고 그럼 D가 6이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럼 A가 요게 되겠죠. 괜찮아요? 일반항 A는 마이너스 16에 n 마이너스 1 곱하기 6이니까 6n 마이너스 26. 나중에 요새 이제 바로 다이프 갈 거예요. 연습을 좀 해보세요. 뭐, 2번. 똑같은 걸 할게요. 네 번째 항. A 플러스 3B죠. 얘가 2고요. 열 번째 항. A 플러스 2D에 얘가 마이너스 1D. 빼세요. 그럼 마이너스 6D가 12가 돼서, 이번엔 D가 음수네. 어? D가 음수면 이상해? 아니죠. 만약에 이런 애가 있어요.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하시죠. 선생님, 빼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죠?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공차가 음수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모시면 돼요. 그럼 집어넣으면 A가 8이죠. 일반항 A는 8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0. 넣어보고 이상하면 대비해보세요. 대부분 다 나와요. 자, 머릿속에 다 이따 생각하고 싶습니다. 2번으로 갑시다. 2번 보시죠. 이건 뭐냐? 그런 문제. 조금씩 어려워져요. 1번. 자, 첫째 항이 88이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 처음으로 의미되는 항은 몇 항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막 빼고 가다가 언젠가 의미 되겠죠.
다 하지 말고 바보같이 일반항 A 찾을게요. 마이너스 3면 플러스 91이겠죠. 이제 바로 간다 했어요. 얘가 음수가 된대. 그러면 3N이 91보다 크고 N이 30.3333 이렇게 될 테니까 몇 번째부터요? 31번째부터겠죠. 확인하세요. A 30번째는 1이에요.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이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요거래. 열 번째 항을 구하라.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A 더하기 D가 마이너스 A 빼기 7D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5D가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넘기면 2A가 마이너스 8D니까 A가 마이너스 4D가 됩니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D가 마이너스 4죠. 그럼 A는 16일 거고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4N 플러스 20이 되겠죠. 일단 그래요? 그러면 몇 번째 항이야? 열 번째 항을 구하래요. 넘어갑니다. 오늘 시간이 못 쓰겠네. 어차피 토요일 안 하니까 토요일 날 기부까지 하고 볼게요. 네. 그럼 조금만 합시다. 토요일 날 주사 등기를 다 끝내면 되니까. 자, 3번 보면 어렵죠. 뭐가 어렵냐면 보세요. 2하고 35 사이에 10개의 수를 집어넣어요. X2, X3, 10개, 35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에 분차를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자주 보게 될 건데 이걸 읽을 때 이 수열의 공차와 X6번째 항을 구해달래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엄청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순서가 확 달라졌으니까. 자, 이럴 때는 수열을 새로 만드세요. 얘가 A1, 얘가 A2,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근데 얘가 뭐냐면, 11번째겠죠. 얘가 12번째겠죠. 전부 합쳐서 12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잖아요. 첫 번째 항이 2야. 웬만한 AN이 2 더하기 N-1의 D가 결정됐을 텐데, 12번째 항이 나와 있으니까. 12번째 항은 11D인데 얘가 35잖아요. 따라서 D가 3이겠죠. 그럼 일반항 A에는 3N-1이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거기에 공차 구했죠? D는 3이라고. 근데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죠. 그럼 얘는 이거겠죠? 20이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니까 수열은 정의하기 나름이고, 항상 AN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자가 계속 바뀌면서 다른 수열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4번 볼까요? 자,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이 녀석입니다. 이거. 보세요. 얘네가 무슨 실수를 하는지 잘 봐봐. 뭐 본인은 항상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자, 밑에 거만 풀게요. 4번에 2번만. 보세요. 3차원 정식인데 x3제곱 마이너스 6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는 0이 있어요. 얘가 세실근이 순서대로 중차수열을 연대해요. 이렇게 외울 때 k값을 구하라. 아직 이렇게 할 때 이 세실근을 이렇게 안 놓고 이렇게 놓겠다는 얘기예요. A-D, A, A 플러스 D라고 붙였다는 얘기죠. 그럼 1번. 금액의 관계에서 3개를 다 더하면 3A가 되고요. 걔가 6이 되죠. 따라서 A가 2가 됩니다. 괜찮아요? 두 번째. 두 개씩 해보. A-D, A. A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D, A-D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만든 a 제곱에 마이너스 ad a 제곱에 ad a 제곱 빼기 d 제곱이 될 거고요. 사라지면 3에 a 제곱 빼기 d 제곱이 4인데 2를 구해놨죠. d 제곱이 마이너스 d 제곱이 이거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6이 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뒤가 그럼 뿔만 잡나. 자, 세 번째. 세 개를 다 곱할 거예요. 구하면 되죠, 이제. 이거 곱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이걸 안 적었어, 만약에. 무슨 짓을 하냐면, 오케이. 이요. D가 4야. A가 2야? 2하고 6하고 10. 이렇게 적어요. D는, D가 마이너스 4야. D가, A가 2야?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답이. 아, 답이 두 개구나. 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죠. 선생님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도 모르게 규칙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아니잖아요. 답은 이거죠. D가 4예요. 그럼 가운데가 2고요. 그럼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되겠죠. D가 마이너스 4예요. 가운데가 2고 여기가 6이었고 마이너스 2겠죠. 어차피 답은 똑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빼는 저렇게 빼는. 그럼 K는 뭐예요? 셋이 다 곱한 거니까 K는 마이너스 24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6번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대신 녹화선은 풀어보세요. 시너지는 이 다음 것까지 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줄 테니까. 조화수열 몰라도 돼요. 그러면 그 뒤에 넘기면 등차 새로 나오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292페이지까지 풀면 된다고요. 5번 그 시너지 산산합격 넓이 다 풀어봐요. 앞에 거랑 자 x에 대한 다합식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fx가 기억을 얼마나 하나 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얘를 이거 나는 나머지를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이 순서대로 정찰해요. 뭐예요? 나머지 정리죠. 어떤 다항식 fx를 x-α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로 한다면 그 r은 항등식 때문에 f알파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r1은 f-1이에요. 그래서 1 빼기 a 더하기 R2는 F1이죠. 이거 되고 R3는 F2인 것 같습니다. 이게 되고 뭐 그냥 등차로 풀어도 상관없는데 등차조항을 쓰고 싶으니까 가운데 항의 두 개는 앞에 거랑 제거 다른 거랑 같죠. 여기 B는 못 구해요. 이 상황에서 왜냐면 어차피 똑같이 B가 여기만 더해지는 거잖아요. 보세요. 가운데 거 두 배니까 2 2a 플러스 2b는 더하니까 5 a 2b 어차피 사라진다고 그러죠. 이 상태에서 b를 못 구해요. 그럼 a는 3이죠. b는 뭘로 구해요? 하나도 좋지. 거기 fx를 x 플러스를 나눠 떨어질 때요. 마이너스 2 4-2a 플러스 b가 0이죠. 그러니까 b는 6개지.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푸세요. 시너지 풀어줄게요.